저는 딴문이라는 계곡에 놀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현지인들만 오는 데예요. 와, 아우, 이렇게 해서 밥을 하고 있네요. 찰밥.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을 떼서. 여기서 이제 음식 주문하고요. 네, 이제 딴문 계곡에서 이렇게 놀면 됩니다. 네, 원도막에서요. 자,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관광지죠. 네, 우리 라오스 국민들의 휴양지입니다. 예전에는요, 8년 전, 9년 전만 해도 진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현재 뭐 관광객들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뭐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말고는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뭐 여기 일하시는 뭐 직원분들이라든가 그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물도 맑고 참 시원해 보이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물놀이하고 했던 게 물놀이하러 가는데 한 40분 걸어가고 올 때 한 40분 걸어오고 그래도 참 그때가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나무가 저렇게 수령이 나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저 방석돌, 야, 이거는 뭐 어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고마워. 예, 참 자연적입니다. 예, 뭐 쾅시폭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해도요. 예, 이 남능댐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여름에 바람들 쐬러들 많이들 오시겠죠. 그래도 지금 운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 계곡이 다 물이 마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운이 좋네요. 옛날 같으면은 진짜 많을 때는 막 물이 넘쳐납니다. 여기 엄청나요. 사바이디. 옌버. 참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쪽은 좀 얕아요. 근데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요, 고무 보트가 있어야 돼요. 너무 깊어가지고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보트가 꼭 필수입니다. 참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조용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두막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노는 거죠. 우리 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죠. 우리 또 짠 아는 동생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짠 아는 동생이에요. 우리 남자들끼리 셋이만 온다고 하니까 밍숭맹숭해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러 왔습니다. 우리 밀크님은요, 여기 와서도 개짓거리하고 계시네요. 반스만 입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반스 입고 저러고 있네요. 아파, 쟤는 어디 가나 아파. 그냥 뽀뺀 양이야. 어딜 가는 거야, 쟤? 그냥 반스만 입고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분들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저렇게 추태 부리시면 안 됩니다. 안 깊어. 저기 밑에 가면 겁나 깊어. 저기는 고무보트 있어야 돼. 튜브.
아 맞다 이따가 저기 뭐지 이거 바꿨거든 커피 이따가 마사 그래서 헌 라일라이 남 헌 라일라이 그러니까 세 라일라이 떠올려 아 여기 저거 있네 와이파이 와이파이 있어 와이파이? 있는데 어? 아, 그럼 저 집인가? RETMIGC 해봐 리 레드미 약해 약해 네 아주 우리 미스터 문 자 이거는 땀마쿵이에요 젓갈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이건 지금 국수가 들어가 있는데 국수 안 들어간 땀마쿵만 전 먹어봤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김치 같은 맛 네, 김치죠 네, 이 나라에서 먹는 김치 그냥 바로 담궈서 먹는 거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네, 여기 가게에서도 팔잖아요 여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와서 판매를 해요 우리나라 같아서 난리 났어 싸우자고 댐볐을 겨 저번에 뭐 먹어볼 거야? 저번에 먹었다 먹을 거야? 네, 우리 또 미스터 문이 네, 이거 번데기 하나 먹는데요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네, 우리 네, 밀크는 현지 음식을 너무나도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 비빔국수 같냐? 맛있냐? 어.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은요 애기들이 막 번갈아가면서 막 물건들 팔러 와요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어 이제 한 팀 또 저기 멀리서 또 들어오셨네요 마트에서 이렇게 백김치 참치캔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여기 오면은 뭐 카우팟을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카우팟이 안 된다네요 오늘은 네, 그래가지고 찹쌀밥 하나 시켰어요 찹쌀밥이랑 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아, 이제 좀 점심때가 지나니까 또 오시네요 사람들이 한 번 한 번 그리고 이제 저쪽 보시면은요 다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만 밥들 같은 거 다 해서 드시고 음식들을 또 직접적으로 또 해서 드시는 분들도 예,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을 다니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언니는 우리 주위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어요 예, 보는 눈은 높아가지고 어디 멀리를 안 가 항상 우리 주위에만 있어 이건 무슨 요리야? 죽? 죽? 죽순 아 그 다음에 이건 닭고기? 갈비 우리 저거는? 돼지? 신무? 돼지네 저거는? 아직 안 나온 거네 까이 네, 까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이런 데서는 네, 맥주가 빠질 수가 없죠 맥주랑 이제 우리 이거는 뭐 돼지 양념갈비처럼 이거는 우리 대나무 그 죽순 저는 이제 요거에다가 백김치에다가 이렇게 찰밥 야 찰밥도 이거 뭐가 이렇게 뭐가 있냐 이거 뭐냐 아우 예, 찰밥이랑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찰밥은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찰밥은 이렇게 쪼물딱 해가지고서요 이렇게 참치도 사왔거든요. 뭐라? 백김치랑. 대박. 맛있냐? 아,
빙가에 닭고기에요 지금 닭고기 꽤 날라요? 여기는 닭가야 고기가 없어 닭띠를 얼마나 못 먹었어 다들 근육만 있어 我饮了呢好了来来拿吧 빈종이야. 빈종이가 뭐 상모 그냥 다 혼자 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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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종. 그럼 야이 야 홍이 야이 보통간 이날로 얘도 포식하네. 깨네, 깨. 깬 뽀뺐냐? 야, 깨네, 임마. 얘는 모래까지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계곡에 와서, 네, 또 라오스 사람들은 또 은근히 도박을 많이 좋아해요. 카드 게임도 하고 그러죠. 카드 게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투게 뭐 해서 아유 도박들 저렇게 많이 해요 얘들도. 그래도 많이 놀고.